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선트립 작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좀비 수비님과 좀비 파트너라고 넣어주셨는데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좀비 수비입니다. 전화 통화하시는 분이 좀비 수비님이세요? 아, 네. 보니까 좀 특이해요. 그 좀비 수비는 죽지 않는 수비로 셔틀 끝까지 살아 올라와서 별명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비를 잘하시길래 이 좀비 수비라는 말까지? 거의 뭐 이럴 수가 없죠, 뭐. 네. 아, 그 정도인가요? 그럼 공격은 좀 약하신 편인가봐요? 공격이 강하지는 않고요. 아, 수비로 네, 먹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분은 좀 약간 그 좀비 수비님한테 좀 가려져서 항상 파트너라는 말만 들었나봐요. 파트너도 이름이 그냥 좀비의 파트너다라고만 하셨는데 이분은 뭐 주특기가 따로 없나요? 주특기는 형도 수비가 좋고 약간 볼을 잘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 약간 그 두 분 다 그냥 거의 수비 스타일이시구나. 수비하다가 찬스가 나와도 띄워주시나요? 아니면 찬스가 나오면 그때는 그래도 약간 때리고 하시나요? 찬스가 나와도 쉽게 잘 안 때리고 다시 만들어서 네, 완벽한 찬스가 있을 때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 빅민턴님한테는 최악의 파트 최악의 상대팀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전에 변두리님을 이기셨었나봐요. 소텍스 대회에서 지난 5월달에 마곡에서 그 소텍스컵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만나서 예선전에서 만났었죠. 아, 변두리님이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변두리님 파트너가 김포의 아들이라고. 아, 네, 맞아요. 아, 그럼 변두리랑 김포의 아들도 뚫지 못하는 좀비 수비였다. 그렇죠. 네, 수비로 빅변을 무너뜨리겠다. 경험하는 거랑 또 그냥 뭐 말로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 경험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번 주에 드디어 첫 패를 했어요? 첫 패는 아니고요. 네, 오랜만에 패배했죠? 오랜만에. 네. 뭔가 근데 저도 5, 6, 7, 8, 9, 네. 10, 6, 6승하고 첫 그쵸, 그쵸. 패를 했죠. 그럼 지금 6승 5패네요. 아직 뭐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으로. 네. 엄청 많이 이긴 것 같은데 네. 처음에 4패를 해가지고 너무 쌌어. 근데 이거 진짜 조작이 할 수가 없어 진짜로 이거는. 네, 오늘 민턴트립 마지막 12화입니다. 아, 네. 맞아. 아, 마지막. 네, 여러분 마지막은 또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즌 1이 끝났다는 거고 네. 저희에겐 시즌2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즌2를 하기 전에 시즌1 오늘 마지막 오늘 마지막 팀을 하고 그 다음에 올스타전? 네, 올스타전. 올스타전 상대팀 중에 기억에 남았던 선수들 계시잖아요. 그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올스타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뛰어주세요. 네. 저도 좀 아직 뛰고 싶으니까. 우리 네. 저 빅변팀의 네. 올스타는 너가 나가라. 아, 저는 이제 좀, 네, 저는 네. 저는 좀 해설을 하면서 변들 좀 까겠습니다. 네. 또 쌌네요. 네. 아, 큰 변이네요. 네. 오늘도 명품 해설과 편파 판정을 아주 잘해주고 계신 덕국 배드민턴의 대표 이동성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 아카데미와 윤주영의 온라인 클래스와 유니콕 TV의 유튜버를 하고 있는 윤주영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저번에 져가지고 유철이가 무릎 꿇어야 되나 지금? 아니요. 네. 무릎 꿇지 마. 그거 할게요. 네. 원장님, 저희 한 편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광고 뺄까요? 했더니 마지막 한 편이니까 에이,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저희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의리의 연세, 미소, 온치과. 아. 자, 임플란트 중점 치료에 어디? 김포. 미소, 온치과. 아니야. 아, 김포에 있는. 아, 김포에 있는 연세. 미소, 온치과. 네. 그 전문의가 네. 계셔서. 전문의와 전문의 아닌 거 차이는 아시잖아요. 브이로그에 있습니다. 네. 네. 제대로 절차를 다 밟으시고, 막 대학병원에서 정말 큰 고생하시고, 뭐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저대로 전문가시니까. 저대로요? 제대로 아니에요? 아, 제대로 전문가시니까. 저기, 김포에 계신 분들,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꼭 방문해보세요. 예. 네. 저희 이름 얘기한다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네, 친절하세요. 네. 너무 친절하고, 너무 깨끗하고, 네. 편들이 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원장님께서 저 유튜브를 운영하세요. 치과원이라고. 거기 보니까 되게 그 쇼츠나 그런 동영상에도 되게 정보가 고급 정보가 많아요. 네, 실생활에서 치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 네. 많습니다. 저희 12화 공식 셔틀콕은 리더클 X10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셔틀콕과 많이 비싸죠? 네, 네 많이 비싼데 비싸죠. 그래도 아직 2만 원 초반, 2만 1천 원인가요? 지금 2만 1천 원? 네, 네. 유지하고 있고요. 박스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고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쌉니다.
그리고 되게 가성비 있어요. 한 경기 하는데 한 2개에서 2.5개? 2.5개 정도면은 한 경기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진짜 괜찮아. 저희에게 이기면 이제 빅터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릭을 드립니다. 요거 27만 원이었나? 23만 원이었나? 20만 원대. 아무튼 이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 먼지 털고 나가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화 분들이 요거를 다 가실지 조금 가실까? 아, 한번 줬으니까 이번에 이겨야죠. 이번엔 저희가. 이번엔 네. 이번에 또 잡 네. 막아야지. 네. 그러면 저 상대팀을 한번 네. 뭐 아 오셨다고요? 아 들어오고 계신다고요? 네, 아, 오셨다고요? 거기 뭐 네, 뛰어오신대. 네. 아, 네. 아 저분들이야? 헐. 형님 근데 죄송한데 누가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뽑았죠 이거? 작가님. 잘못된 거 같아 이거. 아 정도껏 해야지 이거. 지금 12화 마지막이라고 무슨 끝판왕 준비한 거야? 뭐 쿠파야? 뭐야? 이분들은 야 이거 너무 센데? 사실 솔직히 닉네임이 필요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좀비야. 좀비. 예. 이분들은 영상 보면은 내가 지쳐. 막 살 다이어트 되더라고. 네. 땀 흘려 내가 보면서 영상 보면서. 막. 근데 영상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희 변두리가 얼마 전에 김포의 아들 아시죠? 김포의 아들 첫 1화에 나왔던 김포의 네네. 아들 둘이서 나갔다면서. 맞아 맞아. 네. 그때 이 팀을 만났어? 네. 이겼겠네. 이겼겠네. 제가 이겼어. 저 예탈했는데요. 왜 어떤 이유로? 좀비야? 저 좀비예요. 자, 좀비 수비와 좀비 파트너입니다. 좀비 수비님 누구세요? 제가 좀비입니다. 아, 네. 네. 인천에서 운동하고 있는 좀비 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아레테라는 모임에서 운동하고 있는 좀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두 분 다 좀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해? 아, 두 분 다. 다 유명해? 그러니까 듀오로 유명해요. 듀오. 아, 아니 나는 익숙해. 영상에서도 익숙하고 다른 유튜버에서도 익숙하고 선수들이랑 쳐도 밀리지도 않고. 네.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여기 오셔야지. 우리한테도 도전을 하시려고 온 거니까. 네, 그렇죠. 제 기억으론 제가 게임 때 마음 놓고 클리어를 친 적이 없거든요.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스매시가 의미가 없다. 그냥 클리어를 쳐서 저 클리어만 겹쳤어요. 작가님이 통화를 하는데 웬만한 공 때릴 수 있는 공도 그냥 다 띄운대. 그래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거의 뭐 계속 수비망이야 해서 적당한 찬스도 띄우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적당한 찬스도 띄운대. 진짜 좋은 찬스만 때린다는 거야. 오늘 다이어트 제대로 되겠구만. 이제 시즌 1의 마지막 팀입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 보입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얼굴에서 여유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다 원래 다 긴장하시거든요 오면. 아 긴장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마이크 처음 잡아갖고. 아 그럼 마이크 차고 하셔야겠다. 마이크 네, 다 채워. 네, 다. 그만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빼먹은 거 없냐? 뭐 계속 앉아있고 싶냐? 좀비 원래 안 죽는 거 아니야? 분리 우리 인간이잖아. 죽질 않는데.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한번 와달라고 해서 처음 왔다가 끝까지 함께 하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네요. 아, 좋죠 뭐. 근데 또 시원섭섭 하네요.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또 시즌2가 있잖아요. 와, 스트로크 엄청 좋은데요? 야, 스트로크 진짜 좋아요. 너무 좋으시다. 진짜 좋아. 몸 푸는 게 다르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스트로크. 야. 100m님 똥 싸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벌써? 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민턴 트립의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을 겁니다. 100m 변두리 소개합니다. 네, 갈수록 별로네요. 차라리 다리찢기가 나은 것 같은데. 자, 그에 맞서는 변두리 말로는 최강자라고 하는데 뚫리지 않은 수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비 수비와 좀비 파트너 소개합니다. 아시죠? 유튜브는 100년 남는 거. 100년 동안 저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즌2 때는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거 소개 이거. 자, 이거 토스하겠습니다. 리시브 하겠습니다. 자, 민턴 트립 12화 마지막입니다. 좀비 수비와 네. 좀비 파트너, 좀비와의 경기, 빅변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난번에 아쉽게 패했지만 오늘 그 패배를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화 시작합니다. 좀비 수비 단단하네요. 좀비 수비 단단합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요. 빅민턴님과 상극입니다. 네. 빅민턴님 다이어트 제대로 하겠는데요? 이야. 자,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뚫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듭니다. 이거 한번 풀어봐야죠. 네, 뚫어내야죠. 큰일 났어요. 지쳐가요. 아웃이요. 아웃, 아웃, 아웃. 아웃인가요? 네. 자, 2대0. 아, 저걸 잡아서 나버리네요, 중간으로. 확실히, 확실히 다릅니다. 이번 경기는 시청자분들이 이 좀비분들이 어떻게 안정감 있게 경기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좀비분들은 서비스 넣고 나서 공격권을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공격권을 가져오는지 잘 안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올려주는데? 올려줘요. 네. 수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5대 0입니다. 코하고 못 쳤어요. 아무도 못 쳤어? 빠른 드라이브. 빠른 드라이브 공략. 야, 이씨 나왔습니다. 공격권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있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다음 거. 빠르게 치고 다음 거. 다음 거. 아웃 아니야? 인이요. 인이야? 저 카메라 없었으면 아웃이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야, 편집 내가 해. 아니, 아웃이라고 해. 너무 앞에 들었어. 그래. 너무 들었어. 편집 우리가 하는데 편집 내가 한다고. 떠요. 와. 너무 여유있네. 그냥 드롭이 아니라 스매싱 때릴 것 같은 모션 한번 취한 다음에 드롭을 하니까. 맞아요. 속절없이 당했어요. 8대 0까지 벌어집니다. 준비가 빨라야 돼요. 다음 거. 그렇지. 야, 저거를 변주리님의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거를, 야, 그걸 보고 뒤로 밀어버리네요.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저희 우리 좀비 수비님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10대 0입니다. 야, 지금 뭐 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쪽이 좀비가 됐어요. 지금. 한 점 따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한 점 끊어낸 거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빠르게. 야, 좀비 수비님 움직이는 탄력이 너무 좋은데요. 탄력도 좋고 연결 동작도 너무 좋고. 아까 저기서 드롭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빅변 최대 위기입니다. 한 점 한 점 소중해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팀 중에서 최강자인 것 같아요. 탄탄한 팀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야 돼. 저걸 전기 컨트롤 해버리네요. 네, 우리 좀비 파트너님. 네. 네. 자, 상대를 길을 살려주고 있죠. 오이고. 이야!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 준비 수비님. 네. 기본기가 너무 잘 잡혀있는데요? 그러게요. 준비 수비님. 자, 코트 체인지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역대급으로 제일 잘하는 팀이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는 네. 생각으로 그냥 즐기고 오세요. 너무 높다 수빈. 왜냐면 앞에 있는데 안 와. 다 화이어 그냥. 만들어주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주고 싶어 지금. 네.
안 돼. 어차피 우리가 실력이 딸려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스매싱이 안 통하잖아. 드라이브 싸움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 드라이브 걸고 중간에서 중간 드라이브 싸움 이거 아니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저희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스매싱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놓고 올라오는 거 때리는 거는 소용없는 것 같아. 붙이고 대신 안 올리는 거 중간 볼 때리는 거 올리는 거 너무 무리 올라오는 거 너무 무리하게 때리지 말고 그 무조건 드라이브로 승부 본다 생각하고 그걸. 재밌는데 형이 때리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리잖아. 그거 제가 확 빠져줘야지 한번 대학생을. 형이 밀리면. 아, 만약에 제가 빠지면 그냥 확 빠지면 형이 앞으로 들어가시면. 스매싱에 너무 승부 보지 말고 드라이브를 오게 만들어서 중간 볼로. 지금 힘으로 안 될 거. 내가 빠지고 싶으면 대각선 클리어를 때릴 테니까 그때 한 번씩 빠져주고. 아 그렇게 돼. 네. 나도 그 무리하게 안 때리거든 스타일이. 서비스 처리도 누군가 한 명이 하면 중간으로 올 수 있어. 그거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연세 미소 온 치과. 이거. 지거야. 그렇지. 중간 타임 때 작전 타임 때 했던 게 잘 통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야. 오. 김무선님한테 좀 준비 수비님은 타고 났어요. 아. 조금 선천적으로. 네, 민첩성이나 탄력, 뭐 다, 좀 타고난 부분이 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비가 너무 빠르네요. 혹시 뭐... 지금까지 누르는 공이 약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약하게 갔어. 지금처럼 갈 거면 아예 놓는 게 낫고. 눌러놓죠? 중간볼! 중간볼! 아, 드라이브 싸움 해야 돼. 그렇지. 이냐. 자, 지금처럼 변두리 크기 강약 조절 잘했어요. 스매싱에 승부 보지 말고 중간 볼 계속 보는 거 중간 볼. 살짝 나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야, 파도 계속 나오네요.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 보면서 네. 해설 너무 힘드네요. 아니야. 그렇지. 아이고. 변들이 좋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시켜줘야 돼요. 좋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같은데요. 드라이브. 수비가 정말 좋네요. 역시 좀비 수비 맞네요. 수비하면서도 이제 사이드 코트로 이제 저 사이드라인까지 빼는 것도 굉장히 코스도 예리하고 정말 수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수비가 좋고 상대방이 자주 흔들어 놓고 하니까 체력 소모가 아무래도 심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친 모습 벌써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워낙 수비가 좋고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더 지치죠. 지금 상대방이 뭘 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롭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두 배가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 변두리가 좀비를 뚫어내는 집념의 스매시 보여줬습니다. 야. 아, 좀비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진짜? 지쳤어요. 아, 좀비 수비님 탄력 너무 좋은데? 많이 지쳤어요. 빅민턴님의 그 스타일과 아예 반대 스타일이 나왔어요. 가장 그 천적의 스타일이 나왔어요. 딱 떠가지고 드롭할 수 있는 사람. 빅미터님이 순발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네, 그게 스포츠 정신입니다. 최선을 다해.
오, 좋습니다. 한 점 한 점 집중해서. 좋아요. 지금 색깔 같아졌어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드라이브 쌈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드라이브 싸움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스매싱이 좋으니까 드라이브 싸움으로가 조금 더 순간 있어 보이네요. 중간 볼 드라이브 싸움 걸어야 돼.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조금씩 균열 가거든요. 저 하나씩 하나씩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 상태에서 점수를 잊어야 돼요. 점수 잊고서 하나씩.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몇 개째예요? 점수 잊고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서 중간 볼 빠르게 드라이브 잡아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완벽하게 칠 필요 없어요. 중간 볼 늦어요. 중간 볼. 좀비를 뚫어내는 멋진 모습 보여줍니다. 잘했습니다. 나이스 플레이였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코스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지금 빅민턴님이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후에 변두리가 잘 버텨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변두리는 이 중장 레벨에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적응하네요. 변두리. 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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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8대 0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니까요. 자, 좋아요, 좋아요. 오, 빅민턴 스매시. 좋아요, 좋아요. 아, 방금 좀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변두리님이. 그렇지, 드라이브 걸어야 돼, 아. 괜찮으세요? 괜찮죠. 저 모습이 빅민턴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저 라켓 이렇게 하고서 헥헥거리고 있는 저 모습이 이거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직관으로 보다니. 그래요. 야. 아무리 수비가 좋아도 그래도 공격이 그래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역시 됐어요. 에어핀 너무 좋았어요. 에어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잘 찍었어요.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굉장히 평소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중간 볼. 중간 볼 늦었어. 이거 빨리 붙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진짜 한 박자 잡아쳤어요. 네, 잡아쳤어요. 저런 거. 빠른 리듬 딱 가야지. 지금 훈련한 대로 왜 그걸 잡았다가 치냐고. 씨. 아, 짧습니다. 안 돼, 전율을. 이 상대방이 여유있게 한번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약한 헤어핀은 저렇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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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영 씨가 너무 루즈하게 갔어요. 그냥 루즈하게 가니까 네, 그렇죠. 하고 싶은 걸 당하는 거죠. 맞아요. 할 수 있는 경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맡아야 되고 저것도 맡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경험.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전율은 묶여있는 겁니다. 네. 좀비! 좀비 인간 하나로 만든다. 오케이. 진짜 씨. 그렇지. 좋았어요. 짜자! 1번 전략 통했네. 1번 전략. 1번 전략. 좋았어, 좋았어. 자,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자, 이렇게 25대 18로 경기 끝났습니다. 근데 실력차가 좀 분명히 갈렸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로서 도전하는 입장에서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잘했고. 잘하셨어요.
또 이렇게 인턴 트립 12화까지 긴 여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변두리 빅민턴의 성장하는 모습, 이 매주 매주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해설이 처음이었는데 즐겁게 이렇게 매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이번 3화를 이제 찍으면서 이제 촬영하면서 해설하면서 이제 저는 경기를 조금 이제 재미있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턴트립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잘 정비해서 이제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였다. 네. 초반에 우리 몇 대 0까지 갔죠? 8대 0, 9대 0까지 갔었죠. 처음에는 8대 0. 9대 0인데 그것도 여기 서브 실수인가 뭐 클린 실수 하나 하신 거잖아. 우리가 먹은 게 아니고. 서브 실수. 서브 실수. 그걸로 준 거예요. 야, 나는 25대 0 나가는 줄 알았어. 쿠팡왕은 제대로 쿠팡왕이다. 원래 그 전에 게임들은 공격을 하면 제가 잡고 형도 돌아오고 이렇게 좀 돌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고립돼 있었어. 우리가 앞뒤로 딱 고정해서 그렇게 칠 수 없게 주신 것 같아. 계속. 아니 수비면 수비. 네. 드롭도 막. 그리고 드롭은 내가. 형 그거 안 받지 말아야 돼. 받잖아요. 무릎 다 나가. 아 무릎 아껴야지. 시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좀비한테 걸리면 위험하긴 하네. 네. 우리 지금 시즌 1에 진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사비 그 아니 그 잘 그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쉬우셨겠지만 그래도 소감이라도 한 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아 정말 즐거운 민턴이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기면 재밌잖아요 원래. 어, 그죠. 이기면 재밌죠. 지면 네. 지면 재미없지만. 아, 네. 네, 좀비 수비입니다. 역시 좀비는 죽지 않았다. 아 좀비는 원래 죽어야 맛인데 원래 좀비는 죽어야 되는데. 와 진짜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많이 뵀거든요 이 대회 때. 아 체감해 보니까 이게 약간 벽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닿지 않은. 어, 네. 어 약간 높은 요만큼 벽이 아니고 네. 그냥 어, 높이를 모르겠어. 네. 벽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겨서 넘어가야 되는데 끝에 안다 이렇게. 솔직히 막 중후반에는 살살치 신고 느껴져. 맞아, 네, 저도 어. 좀 느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럼 A조의 벽은 또 얼마나 높은 거야. 아 이 레벨이 거의 뭐 동호인의 최고 단계라고 난 보기에는 보는데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몇 단계로 올라가야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난 그 벽을 느꼈어. 라켓이죠 빨리. 알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죠. 이제 저희가 여섯 번째 네. 드리는 건가요? 네. 어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나 저희가 여섯 번째인가요? 네 여섯 번째 6패했거든요. 네 저희가 6승 6패했어요. 10. 어? 아무래도 58승 했네. 그리고 A조도 몇 번 이겼잖아. 맞아 했어.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올스타전을 또 이제 기획하고 있어요. 나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이게 임팩트 있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건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때도 네. 한번 출연해 주시면. 뭐 재밌는 경기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영광이죠. 네? 네? 영광이죠. 아 네.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면. 오시고 지금 30대 저는 40대입니다. 어? 40대세요? 그럼 지금 30대 대회 나가고 계시고 그렇죠. 저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얘 때문에 30대 나가고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저번에 대회 때 네. 변두리랑 만났을 때 뭐 여기 놓치셨겠지만 제가 그 경기 하고서 제가 속이 울렁 걸려가지고 아, 제가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어, 진짜 서로 표정 안 좋아가지고 막 아, 여러분 저희 이제 12화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윤주영의 온라인 클래스 있잖아요. 그 두 분께 선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치과에서 구강 케어 세트 다 들어간 거 있어요. 그거 두 개씩 두 분께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 써주시면은 거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화를 종료하면서 사실 저희가 시작한 계기가 이렇게 C조 이상이었잖아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조 준자강 그런 코커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 모셔와서 같이 게임하는 거라 아마 좀 재밌게 보셨지 않았을까. 색다른 컨텐츠였다고 생각해요. 이 배드민턴 유튜브 판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올스타는 남아있지만 시즌2는 더 재밌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의 또 최강자를 뽑고 시즌2에서의 또 챔피언을 뽑아서 또 대결을 한번 하는 우리는 것도 시즌1 팀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시즌2팀과 또 싸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죠? 시즌1의 대표이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분들의 전력을 분석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시즌1 이제 올스타를 좀 저희가 만들어서 또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턴트립 시즌1을 사랑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올스타전과 시즌2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오래 쉬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저희 후원해 주시는 연세 미소
온치과 끝까지. 그리고 그 전에 후원해주셨던 많은 회의업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즌2에도 관심 있으시면 이메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저를 하냐는. 너무 체력이 저기였죠. 지금 세 번째 경기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래서 너무 힘드셔.